인자를 지키려고 고용불안 현대 중공업의 구조조정을 막으려면은 조선업 경기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국제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효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을 힘없는 초선 야당원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있는 집권 여당의 삼선 중진원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재선 의원으로 잘 키워주신 안효대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 삼선 산자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더 커진 힘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을 다시금 세계 제1의 조선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에 시원해고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보다는 구조조정보다는 여러분 조선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리 새누리당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조선업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로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한계 기업들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 현대중공업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처럼 건전한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쉬운 해고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서 8년 동안 5천억 원의 예산을 가져온 우리 안효대 의원을 힘 있는 삼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고 우리 국회의 산자위원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가져온 예산에 몇 배가 넘는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동부의 발전, 울산의 발전, 현대중공업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쉽게 할 수 없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가족 여러분들의 고용 안정을 우리 새누리당이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현대중공업의 고용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산업발전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기업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부도 직전에 있는 한계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 같은 건실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가 현대중공업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선산업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계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우리 현대중공업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효대를 삼선 중진원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의 산자위원장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현대중공업을 다시 되살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